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뿔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말레이 혼프록이라고 해가지고 하얀색은 요산, 앞으로 가면 똥, 눈이 희번득해가지고. 아, 근데 얘 지금 알이 차 있네요. 어제 또 파충류 수입이 있었죠? 아, 어제 이제 파충류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있었죠? 덕분에 이제 매장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었는데 그나마 청소를 쬐끔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어제 들어온 친구들은 대부분이 저희 매장에는 이제 아마 처음 들어오는 종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이제 나무 타는 친구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나무 타는 도마뱀, 자이언트 포레스트 드래곤이라는 친구입니다. 얘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저도 이 친구를 구글링을 통해서 어떻게 생긴 친구라는 거를 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물을 접하면서 생각보다 좀 크기가 좀 많이 크다, 좀 부담스럽다 싶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관용명이 자이언트 포레스트 드래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는 또 파란색 발색을 보여주고요. 등 쪽으로는 이제 초록색.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볕이죠. 볕. 이거 돛을 달고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스타일로 머리에도 이렇게 모이칸 느낌으로 볕을 달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꼬리가 또 예술이죠. 꼬리가 마치 악어처럼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이언트 포레스트 드래곤이라는 친구고요. 요 친구가 수컷이에요. 얘가 수컷이고 암컷은 많은 파충류가 그렇듯이 이 친구들도 역시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화려하지가 못합니다. 저기 꼬리만 보이는데요. 암컷은 다음 기회에. 이거는 사실 수컷 봤으면 다 본 겁니다. 자이언트 포레스트 드래곤이었고요. 좀 이구아나처럼 생긴 친구들이 또 있죠. 자,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뿔이 나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자이언트 포레스트 드래곤이 이 볕을 달고 있는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뿔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멋들어진데 뿔이 영어로 뭡니까? 혼이죠, 혼. 네. 그리하여 이 친구의 이름은 페닌슐라 혼 리자드라는 친구입니다. 얘가 이제 수컷이에요. 꼬리 연결 부분이 굉장히 두껍죠? 초록색, 밝은 색깔,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수컷이고 반면에 이 친구들도 암컷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얘가 암컷입니다. 색깔이 이제 훨씬 수수하죠. 수컷은 암컷에게 좀 점수를 많이 따야 또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데 암컷은 뭐 그냥 이렇게 칙칙하게 생겨도 수컷들이 그냥 마냥 좋아라 하니까 파충류도 조류도 이렇게 암컷이 수수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페닌슐라 혼 리자드고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성깔이 굉장히 사납고 더럽습니다. 거의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얘가 저를 아까 물었어요. 아까 물었는데 지금은 또 성질을 안 내긴 하네요. 암컷은 꼬리가 여기가 얇죠. 근데 수컷은 어때요? 두껍죠? 암수의 차이입니다. 자, 얘는 이제 똑같이 나무 타는 도마뱀인데 그린 크레스티드 리자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관상으로 이제 암수 구분이 저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둘 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수수하게 생겼고 얘는 되게 순하더라고요. 성격이 되게 순하고 입도 안 벌리고 금액대도 역시 수수한 만큼 앞에 두 친구보다도 좀 저렴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키웠던 그 그린 이구아나라든지 워터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의 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수입을 한 그린 크레스티드 리자드입니다. 이 입술 주변이 퍼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빛나는데 혹시 이게 수컷만 보이는 이 친구들의 특징일지도 모르겠네요. 먹을 거에 진심입니다.
수입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환장하고 밥을 먹는 친구들은 흔치 않은데, 생긴 것처럼 뭔가 성격도 무던하고 적응력도 좋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개코인데요, 엘럭 개코라고 해가지고 말레이 보우핑거드 개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암컷들 그리고 이쪽에 수컷들이 들어있는데, 생긴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바닥재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어우 날아갔어. 저렇게 생겼죠. 저 꼬리가 이게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거들테일 요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꼬리를 말고 있는 모습이. 이쪽에는 암컷이 있고요. 역시나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색깔이 좀 비슷해요. 나무 껍데기 이런 거랑. 우리가 흔히 뿔 달린 개구리 하면은 이제 팩맨 프로그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바로 뿔이다. 내가 바로 뿔개구리다. 트리케라톱스다. 말레이 혼 프로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또 특이하게 생긴, 신기하게 생긴 개구리입니다. 눈이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을 닮은, 낙엽이 우거진 정글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 발견 못할 것 같죠? 완전히 나뭇잎입니다. 말레이 혼 프로그인데 아쉽게도 이 영상을 찍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어디서 분양을 하고 있는지 살짝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개구리가 나뭇잎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면은 이 나무에 붙은 새의 똥으로 위장하는 개구리도 있습니다. 바로 새똥 개구리죠. 하얀색은 요산, 앞으로 가면 똥.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코르크 보드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거 진짜 새똥인 줄 알 겁니다. 재미나게 생긴 새똥 개구리. 자, 눈을 떠라. 눈 보세요 이거. 어? 눈을 왜 그렇게 떠? 스파티드 리터프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도 제가 이번 수입을 통해서 실물로 처음 봤는데, 예, 구글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작은 줄 알았어요. 청개구리만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좀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이 눈이 희번득해가지고. 자, 버제프록이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들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키우시기에 딱 좋은 안전 사이즈라는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전 사이즈 버제프록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40마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전부 이제 예약이 좀 많이 돼서 당장 이제 남은 친구들은 5마리, 분양 가능한 친구들은 이제 5마리입니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은 버제프록입니다. 요 말레이 플라잉 프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지금 알이 차 있네요. 알이 가득 차 있네요. 말레이 플라잉 프록이라고 하고요. 여기 발에도 이게 물갈퀴가 또 빨간색이네요. 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이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이 콧잔등도 파란색이고 포인트가 나름대로 들어간. 근데 알이 차 있네요. 그냥 알이. 응?